그러면 배 대표님, 네. 이번에는 총선이 본격 스타트가 된 시점에서 전국 권역별 네. 판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가 17일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어떤 돌출 변수들이 벌어질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 배 대표님이 데이터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기존의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현장 분위기도 또좀 살려서 권역별 판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네, 지난 선거에는 122석이었습니다만 하나가 줄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군포죠? 네, 그거 합쳐져 버렸죠? 이게 그렇습니다. 121석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이 82석. 네, 그 압승이죠.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있죠? 네, 35석, 35석. 47석, 무려.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옥새 파동이 나면서 옥새 들고 나르샤. 네. 이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수도권 민심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래갖고 그때 뭐 170석이네, 80석 하다가 122석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지 네.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수도권의 판세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아직도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가족이 유리한 판세는 내고 있어요. 전반적인 판세는. 수도권이 그런 이유가 수도권이 가장 젊은 세대의 인구가 다른 영남, 호남, 충청에 비해서는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자리가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도 사실은 뭐 규모가 아주 큰 공장들이 지방에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선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87년대 직선제 개헌 이후에 꾸준히 이 지역은 이른바 우리가 민주당 쪽 강세 지역이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근데 120개가 넘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여기서 지면 여기서 전체 판가름이 나버리는 선거에서 거예요. 승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2008년도에 MB 때 여기는 여당이 오히려 더 선전을 했어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도 거의 대부분 싹쓸이 납니다. 그때가 이른바 뉴타운이었죠. 뉴타운 이걸 마라모르가 통해서 확 심지어는 쓸어버렸죠. 위성도시까지,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요즘에도 위성이 유행이네요. 뭐 광명, 안양, 하남 등등등 이런 도시들, 뭐 고양, 분당, 성남까지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당시에는 여당,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승리를 하는 선거로 가면서 전체 판세도 과반 이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또는 그 이전도 그랬고 대체적으로 심지어는 2012년에 박근혜 대표 있을 때도 이 새누리당 때에도 이때도 사실은 수도권은 압승을 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강세 지역이 바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2016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 막장 공천이 사실 수도권 판세까지 영향을 줬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형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녹취록 내용이 나오고 또 대구 동구에 유승민을 잡자 이랬다가 이것이 불통이 수도권으로 지면서 수도권 선거가 안 좋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려 122석 중에서 82석을 민주당이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완전 석권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선전하면서 전체 선거에서 정당 득표는 3당이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23석이었나요? 1등을 차지하는, 1위를 수치상으로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권이 중요한데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때만큼 민주당 강세 판세는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상당히 저변이 견고한 그런 선거를 치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도 있고 또 지금 야당의 또 공천도 아주 뭐 수도권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난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아주 큰 변화 이게 또 판세가 뒤집어질 정도 왜냐면 현역 의원이 또 다수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역이 이것도 맞죠. 당연히 82명이 현역 돼버렸어. 프리미엄이 작동하고 뭐 현역 교체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갔을 때 과연 김종인 본부장의 카드가 뭐냐. 네. 저는 이게 수도권에서 바람을 가장 일으켜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의 바람은 이른바 충전권까지 가거든요. 사실 천안 아산은 수도권이랑 다름없어요. 그렇죠. 천안 아산 당정 거쪽은 다 뭐 수도권이죠. TK, PK 지역은 오히려 지난 총선 때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비판 또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런 지형이 상당히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여론이. 그래서 그런데 수도권만큼은 정말 이 보수정당 미래통합당 카드가 있느냐 아니라면 굉장히 그동안 국권이 지켜왔던 이 민주당의 아성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도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처럼 이런 참패가 재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아무리 못해도 한 6대 4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러면 4만 하더라도 47, 8석입니다. 지난 선거보단도 한 12, 서너 석을 더 얻는 거예요. 네. 6대 4 정도의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수도권의 다수 출마를 하게 되죠. 정의당. 정의당 후보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당도 아마 47? 이렇게 냈는데 끝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도 또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출마를 하죠. 과연 그 후보들이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선거전을 펼치느냐. 이게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그 지점도 봐야 되겠어요. 지난 선거 때도 20대 5천표 이내에서 갈린 곳이 한 29곳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몇천표만 한 2-3천표만 갈려가도 그 이쪽으로 갔다가 갈 것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5천표 이내니까 전체 지역구로만 놓고 보면 10%가 넘어요.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면 상당히 전체 최종적인 당선자 수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뭐 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심 지역인 서울도 종로, 구로울, 동작을, 광진을 이런 지역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민주당한테 밀리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은 다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대선 주자급들 그렇죠. 중진급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구로울만 하더라도 김용태 전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삼선 의원이고 바로 예. 이웃한 양천구의 현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통합당의 이런 말하자면 바람을 일으켜야 할 네. 분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 이것은 초기에 빨리 해소를 해야 그래야 네. 바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 좀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지표들이 오히려 선거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 통합당이 꺼내드는 공약 카드가 뭐냐. 지금 굉장히 국민들은 지금 관심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카드를 꺼내서는 네. 뭐 주목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본부장의 역할이 우리가 무슨 그런 역할이 있겠느냐 아직도 김종인이냐 하지만 1%의 지푸라기라도 이것을 기대를 가지고서 김종인 본부장을 영입한 이유는 예. 그래도 뭔가 한번 카드를 그래도 주목도 높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카드가 과연 무엇이냐가 끼치는 선거에 주는 영향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중요한 건 지금 핵심은 바로 투표율입니다. 지금 예. 그듭 이야기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선거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가 투표율이 100%인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50대까지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하는 걸로 나와요.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투표율로 이어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까지 감안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선거 막바지까지 가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또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있습니다. 없는데 네. 그다음에는 충청 지역은 강원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36개가 됩니다만 충청은 28개 지역구예요. 네네. 지난 선거에 보면은 민주당이 13, 지금 통합당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 11석,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도 비슷할까요? 충청이 왜 중요하냐면, 전 충청이 굉장히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강원까지 포함한다지만, 강원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뭐, 15년 전, 20년 전 선거만 하더라도, 강원도는 사실상 보수정당의 아성이고 텃밭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부대가 많고, 이게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반공, 이런 것 자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원주 뭐, 이 정도 지역만 빼놓고, 대부분의 이 군지역, 또 접경지역, 여기서는 대부분 보수정당, 과거에 뭐 민자당, 민정당 이렇게 밀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 성향이 한 지난 지지난 선거부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이제 삼선을 하고 이 지역도 상당히 민주당 또 성격이 강해진 것만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이나 또 지난 지방선거하고 비교하면은 또 판도는 조금 변화 있다는 걸볼 필요가 있겠고, 충청이 왜 중요하냐? 한 30여석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무려 지역적으로는 4개 지역입니다.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지난번 총선에서 2016 총선에서는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긴 했었어요, 이 지역에.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해찬 지금 대표까지 포함을 해보면 민주당도 상당히 충청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충청 지역의 특징이 1번 맹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정치인이 전체 판세를 좌지우지 우지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하나 충청이 중요한 거지. 거의 항상 비슷하게 애매모호해요. 이번에도 야당 심판, 여당 심판 비슷해요. 또 지금도 보면 지지율도 비슷해요. 또 특히 이제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은 좀 다르다고 할지, 이거는 뭐 후보자들의 대결이니까 정당 지지율이 꼭 모든 개별 지역구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정당 투표도 비슷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충청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지금 수도권에서 조금 지난번하고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TK와 PK 지역은 더 보수 정당 쪽으로 보수성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호남은 또 어떻습니까? 호남은 국민의당이 또 이름까지 또 지난번과 같이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줬네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보다는 지금 지역구를 한 명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결과는 또그 지역구의 선거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럼 자,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도권도 좀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또 호남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충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의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이 매우 중요한데, 한마디로 지금 충청도 유권자들이 뿔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뿔이 나 있느냐? 이거 우리는 뭐 관심도 안 가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추경 예산이 또 투입되고, 호남은 또 그럼 얼마나 또 공을 들였습니까? 호남 총리가 연이어서 탄생을 했죠. 근데 충청도 우리가 뭐 핫바지요, 뭐요.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이 있었고, 안철수 대표도 이 충청을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본인이 또 과학자라, 또 IT 전문가라, 또 충청에 대해서 대덕단전에 공을. 지금은 무슨 특별한 공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요, 우리는 뭐요! 하는 게 바로 충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통합당에서 충청도 현역 의원들이 탈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여기에서는 뭐 지난번에는 13대 11로 뭐 한두 석 졌습니다마는 네.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또좀 해봐요. 네. 또 하나 관심은 그쪽에 노무현 사위인가요? 곽상은 변호사라고 그렇죠. 영동보훼 옥천 괴산에 영동 있는데 보훼 옥천 괴산. 네. 박덕흠 의원하고 붙은 거죠? 그렇죠. 어떨 것 같습니까? 중진이죠. 여기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곽상은 후보, 더불어민주당인데, 곽상은 후보에 대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여기는 말 그대로 영동이 고향인가 아마 그렇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더큰 여기서의 상징적인 의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덕흠 의원의 개인적인 경쟁력과 인지도, 이것과 민주당과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과 사실 당대 인물의 대결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이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 민주당 바람, 곽상은 의원 또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이 크게 이 지역에서 불거진다면은 그것이 또 좀 더 박빙의 성부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 지금 또 알리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코로나 또 유경수 여사의 고향 아닙니까? 유경수 여사의 고향은 또 옥천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또 계산과 영동의 인구가 많은데 또 네 개 지역이 각각 두 개씩 좀 보수 성향 또 약간의 또 진보 성향이 담겨 있는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덕흠 의원은 여기에서 입지를 오랫동안 다져왔던 인물이고 한편으로는 당의 또 이름을 빌어서 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곽상은 후보의 또 고민, 부담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박덕흠 의원은 실탄도 풍부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800몇억인 거 알고 어마어마한 재산가 돼요? 그렇죠. 재산 재력가죠. 실제로 여당에서는 분당의 김병관 후보인가요? 네, 김병관 후보가 어마어마한 재력가이고 또 야당에서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가 어마어마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의 청주 흥덕을 흥덕 도종환 네. 정우택 두 분이 붙어 있는데 도종환은 전 문체부 장관이고 정우택 씨도 원내대표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지역구를 옮겨가 옮겼죠. 상당에 있다가 예. 이 지역도 흥미로운 것이 정우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사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지사도 지내고 그 부친도 정우갑 의원이라고 뭐 유명했죠. 대대로 정치인 가문인데 예. 또 이제 지역구를 옮겼다는 것이 큰 변수이긴 해요. 예. 또 이게 이제 도종환 후보가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린 이유는 이 지역이 아마 노영민 의원의 지역구인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른바 민주당 기반이 있죠. 없는 것이 아니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면서 또 이분이 또 인지도가 꽤 높아졌어요. 도종환 이분이. 높아졌죠. 네. 또 뭐 북한 김정은하고 그렇죠. 같이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이다. 이런 얼굴이 알려졌죠. 많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으니까요. 그럼요. 원래는 이분이 굉장히 이 얼굴은 안 알려졌지만 이 사람의 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접시꽃 그렇죠. 당신. 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시인 출신의 정치 탈바꿈을 한 도종환 그리고 뿌리 깊은 정치인 가문 인지도 높은 정우택 전 지사의 한판 대결. 이게 이런 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서 볼 수 없는 것이 다 투표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숨어있는 이 조직들, 왜냐하면 지사까지 지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반영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도종환 후보의 경우에는 그 기반을 계속 잘 다져왔을 테니까 그 기반의 저력 이런 것도 함께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